이제 육삼효를 보지요. 육삼은서 석유펴다가 우독이니 소리니 나무구리람. 삼이 거하지 성하니 용형자야라. 육거삼하야 처부당이하니 사처부득기당이 형어인이면 즉 인불복이 언대하야. 대범지를 여서혈 간서편인지 무리의 부도각진이하야 반상어구야람 용형이 인불복하야 반치원상하님 시카 비린냐람 연이나 당서합지시하야 대요이석하니합지님 수키시니 처위부당이 강경난복하야 지여우독이나 연이나 용형은 비위부당야람 고로수카리니 역순이 서이학지는 비유구야람 석유군 위수석이니 전체 구리 위지자님 현인지 물야람 음유불 중정으로 치니 인불복하야 위서서구독지상하니 점수소리니나 암년이나 시당서하파님 어의의 위무구야람 상할우독은 위부당열세람 육삼이 이음 거양하야 처위 부당하니 자처 부당구로 소형제 딴북이 반폭지야람 이제 육삼을 보세요. 육삼은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개와 몇 개로 돼 있을 때, 여기 네 개의 끝자락이 있어요. 여기 항상 육삼 요 자리는, 여기는 위로 뛸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고른 찬스에 있는 거고, 근데 여기도 음이고, 여기도 음이고, 이 녀석을 벌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하지요. 강성이에요. 강성인데, 이 사람이 벌을 줄 때는, 중도와 정도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복을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벌을 준다면은, 여기는 1, 2, 3이니까 여기 양자리거든요. 양자리에 강한 구삼효가 오면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육삼이란 말이죠. 유약한 자질로 강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정위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범죄자한테 볼 때는, 에이, 저도 제 위치 아니면서 이런 걸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스리기가 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육삼은 석육하다가 석자는 포석자예요. 포로딘 고기, 포를 씹다가 우독이니 독을 만나는 격이에요. 소린이나 누구리라. 작게, 여기 인자는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댔지요. 약간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큰 허물은 없을 거다. 이거죠. 독을 만나도 일단은 그걸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먹다가 이게 안 씹히는 게 있어도 그걸 씹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이 거하지 상하니 용형자야라. 이 삼효가 하 네 개의 빗자리에 있으니 형을 쓰는 사람이다. 육 거사마야. 육이 즉 육은 음효예요. 음효가 삼자리에 있어서 처부당이하니 합당한 자리에 있지 못해. 처신이 지위에 합당치 못하니 자처부득기당이 형어이니면 자기 자신이 그 합당치 못한 데에 처신하면서 다른 사람 인자예요. 남을 형벌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인불복이 원대하야 다른 사람이 복종치 않으면서 원망하고 원망해서 폐범지를 폐자는 어그러질 폐 어긋날 폐자고 범할 범자지요. 폐지 범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긋나고 범하기를 여 서 설 간석 견인지 물이 우 도각짐이야야. 그것이 마치 그 말을 간자를 읽어요. 하늘 건자가 아니라 마른 육포죠. 그러니까 마른 포를 마른 포로서 아주 붓고 질긴 물건을 씹다가 도각을 만나는 그런 도각의 그러니까 도각짐이니까 자기한테 독을 끼치고 나쁘게 해주는 그런 맛을 만나서 즉 자기한테 해악을 끼쳐오는 그런 것을 만나서 반 상호부야라 도리어 내 씹으려고 했던데 입에 상처를 입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독이라는 것은 포를 씹다가 독을 만났다는 것은 그 독에 의해서 내 입이 헐거나 내 입에 상처를 받는 거라 해요. 그래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허물은 없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용형이 인불복하야 형을 쓰기는 썼는데 다른 사람이 그 복종하지 못해서 반치 원상하니 도리어 원망과 상처를 이루게 되니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가 비린하라. 이것이 비린할 만한 것이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다. 그러나 당 서합지시하야.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면 형벌을 가해야 되는 그때란 말이죠. 그때를 당해서 대요 서간이 합진. 그 크나큰 요점이 서간 가운데 끼어있는 그 끼어있는 사람을 씹어서 하나로 합해야 되는 것이니 수 기신이 처의 부당이 강경 난복하야 지어 우독이라. 비록 그 자신이 처위 부당 그 위치에 처한 것이 합당치는 못하면서 강경 난복 아주 강하고 질겨서 복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과 맞닥뜨려 있지만 그래서 지여 우독 복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르긴 하지만 연이나 그러나 용형은 형을 쓰는 것은 비위부당하라 합당치 못함이 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형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게 없다 이거예요. 고로 수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금 아쉬워할 만하기는 하지만 역소 그 아쉬워해야 될 것이 작다 이거죠. 또한 작으니 서이 합지는 비유구야라. 그 씹어서 하나로 합해난 데는 그 허물이 있지 않은 거다. 큰 잘못은 없다. 근데 이거 여기서는 분명히 이 처,
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강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고 늘어져도 어차피 이 사람 손에서 끝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끝내게 되면 자기가 뭐 사람한테 욕도 먹고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 일을 매듭을 지면 허물은 없을 거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강경이 나오니까 여기서 자기가 물러서면 거기서는 흉한 게 된 거죠.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이 지금 시점이 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내가 비록 상처를 입더라도 그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려운 거지요, 세상 살기가. 내가 구린데도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본의를 보세요. 석육이라는 것은 위 수석이니 짐승의 그 포지요, 짐승의 포니. 전 채굴이 미지자니. 여기 전자를 띄어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몸과 뼈를 온전히 해서 만든 거다. 몸 통째 말린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 현인지 뭐냐라. 아주 질기고 단단한 물건. 그냥 살갗만 작아서 육포로 하면 그게 잘 씹어지는데 통째로 하다 보면 뼈도 있고 뼈에 붙은 부분이 질기니까. 사막지대에서는 예. 그 양을 그냥 잡아서 끌어가면 흡자 안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네, 지금 그 메카 있잖아요. 예. 그 무슬림들이 하는데. 예. 그래서 양을 제사 지내고 피를 내서 제사 지내고 냅두면 고기 뽑히는 게 아니라 안 말하는 거예요. 아. 고기를 내버려졌다. 예. 그런 고기가 여기서 말하는 석유인 거예요. 음유불중정으로 이 육, 3이니까 자질은 6이니까 음이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유약한 자질인 거죠. 음은 유약한 거고, 또 중도도 아니고, 정도도 못 돼.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형을 집회하는 사람이 못 뛰는 거예요. 까미 못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치인이 인불복하야, 남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남이 그 사람한테 복종할 리가 없잖아요. 복종하지 않아서, 위, 서, 석, 우독지상. 그러다 보니까 포를 씹다가 도리어 자기 입에 상처를 받거나 입이 여기 독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점수, 소린이나 점괘는 비록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예요, 시. 때가 서합을 해야 되는 때를 당했으니 어의에 위, 무배하라. 의리상에는 허물이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지시식세라는 말을 드렸지요. 그 지시식세라는 말을 주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살아가면서 지시식세, 때를 알고 형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316쪽에 있는 절초 제시할 줄을 잠깐 보세요. 주례는 얘기에 있는 편명 이름이에요. 주례에 석인이 장 전수지 포라 하니라. 석인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석인이라는 사람이 짐승, 사냥에서 잡아온 짐승들의 포 뜨는 것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에 얘기 주석이란 얘기지요. 박물 위포요. 그 물건을 얇게 쓸어서 말린 것이 포고, 그죠? 지금 육포. 소물 전간 위석이라. 작은 짐승들은 온전히 말려서 논 것이 석이다. 이거예요. 통째로 말린 것이 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냥 순수 살코기만 말리면 이게 금방 씹어도 되는데 뼈와 붙은 부분은 정말 씹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뼈에는 또 찔릴 염려도 있고, 그렇죠? 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역에서 상을 취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저거 씹어 먹을 수 없는 입장인데도 씹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상활 위 아니 우 독은 위 부당 열세라.
여기 이 상을 풀이한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짧게도 풀었어요. 독을 만난다는 것은 그 위치가 합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반대로 보면은 독을 만나지 않으려면 위치가 합당해야 되는 거죠. 요 예는 맹자의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처벌해야지. 누가 처벌합니까? 사람 사람마다 아무나 다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야 처벌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뭐 살인이 있네 없네 해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벌을 하는 나라에서도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야 형을 하는 거니까 거기는 위합당인 거지요. 네. 저를 보세요. 육삼이 이음 거양하여 음효로서 양자리에 있어서 처위 부당하니 그 자리에 처한 것이 합당치 못하니 자처 부당고로 스스로 처하기를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소형제 난복이 반독지하라. 그 형벌을 받은 바, 그러니까 소형제, 이럴 때 소자는 피동으로 쓰이는 거예요. 형을 받은 바, 형 받은 바니까 형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난복, 복종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반자는 도리어 반자죠. 도리어 독지하라, 독을 끼쳐준다. 그런 경우가 육삼이가 될 거예요.